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 서울 반도체, 또 SK스퀘어, 또 기아, 해경 하이테크 등에 대한 관심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 반도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일 시장에서 좀 강세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그간 주가 조정 이후에 전일 오래간만에 나온 거래 대금을 동반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뭐 서울 반도체 지난 4분기 실적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점,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 이 전장용 LED 매출이 이제 지난해 대비 올해 35%가량 증가한 2,4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, 또 특히 이 전장용 LED 적용 확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, 이 서울 반도체의 이 전장용 LED가 다수의 고객사에 공급이 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사업부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TV향 미니 LED 적용 확대가 일부 전망이 되고 있는데, 이 국내 고객사가 이 다양한 패널을 사용해서 TV를 좀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미니 LED를 좀 배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 TV 쪽 매출도 확대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둘만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딱 그간 뭐 서울 반도체 주가 조정 요인으로 뭐 반도체 공급 우려감 그리고 세트 수요 둔화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니 LED 출하량이 전년에는 좀 기대보다 약했다라는 점. 또 그리고 업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좀 제한되었다라는 점 등의 그간의 하락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, 어느 정도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된 수준이다라는 점,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업황 저점이 가시화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점 매수에 따른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매매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전일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 감안하셔서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SK스퀘어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동사 같은 경우 다시 최근 반등을 보이다가 최근 3영업일간 다시금 좀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, 특별히 악재라기보다는 외국인 매도세와 단순 차익 또 수급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저점 확인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모색할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또 SK하이닉스의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라든가 자회사 IPO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 SK쉴더스가 상장 예비심사 천성서를 접수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